안녕하세요. 팔레온공무대학교 판변TV의 황교수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법인 명의 대포통장과 무기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7151 판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를 댔다가 검사의 상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및 카드를 이제 뭐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유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만들었습니다. 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계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 통장을 사용할 목적도 없이 그냥 법인 명의 판매 목적으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위계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은 범죄 이용될 걸 알면서도 위약같이 개설한 계좌의 현금카드와 OTT 기기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서 대여하거나 또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계좌나 테크카드만을 이렇게 거래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법인 계좌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 그 체크카드를 이제 통장을 거래하는 경우 이걸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판매 목적 계좌 개설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업무방해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범죄 목적 계좌로 판매할 경우에 범죄 특정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자료 때문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이 은행은 계좌 개설 시에 관련 사실 증명이나 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그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진실 여부를 확인을 하거나 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전혀 제출을 요구를 하지 않았고 확인도 안 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금 된 거라고는 그 피고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은 그런 확인이나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융기관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위계의 업무 방해죄는 무죄가 맞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 그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아는 것이면 되고 그 법규나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관한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의 불특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에 이용할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그런 범죄, 뭐 매돌 며칠에 누구에게 뭐 사용한 이런 범죄가 아니라 그냥 보이스피싱의 범죄라든지 뭐 대포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정도로도 가능하다 해서 이건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공범이나 죄수하고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판례를 가지고 일반 공범이나 죄수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위계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는 허위 신청서 제출 시에 심사자가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그 허위 서류 때문에 허위임을 알 수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결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범죄가 성립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기관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이 사령 관련해서 이 금융 계좌 거래라든지 카드 거래 이런 것들을 전자금융거래법 말고도 추가로 업무 방해로도 기소할 수 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 이용 목적 금융 매체 거래에서는 그 범죄는 개괄적으로 특정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형태의 범죄에 쓸 거다, 아니면 뭐 일반적인 범죄에 쓸 거다, 요 정도면 되면 되지 맨전 매달 며칠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이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까지 특정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는 일반적인 공범이나 죄수하고는 별도로
구별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